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는 내면의 질서를 갖춘 후에 외부의 적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내면의 질서를 갖춘 후에 외부의 적을 다루어야 한다. 자,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 5장은 5장의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진전이 되었냐면 이제 사울 왕과 유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죽게 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그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고 그와 이제 적대 관계에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사울 왕과 이렇게 계속 대치 상태에 있었던 다윗은 이제 그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이 서로 갈등 관계가 되고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을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넘겨주겠다고 이 헤브론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마침 그 이렇게 원한을 샀던 그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죽게 되자 이스보셋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두 사람 이 바아나와 이 누구죠? 네, 그 레갑입니다. 레갑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바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그들을 죽여서 공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공의죠. 저기 왕을 죽인 사람을 받아서 높여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의 영달을 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자 이제 오늘 이그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 다윗을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장 1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온 것이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
그 각 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온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역대상 12장인가요? 네. 역대상 12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네, 22절 더 보시면 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에서 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온 같은 사람들의 그 수효를 숫자를 다 적어 놓고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40절까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40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숫자를 더해 보니까 약 35만 명.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23절에서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장정들, 그러니까 20세로부터 60세에 이르는 이 싸움을 할 만한 장정들을 데리고 이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 다윗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나왔는데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에게로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네, 3절에 보시면 5장 사무엘하 3장 5장 3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아마도 한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도 훨씬 넘는 이와 같은 기간이 걸려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고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어떤 출중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20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은 때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20년이 넘는 동안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는 그가 어떤 그 치명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서 왕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이 그렇게 그 사무엘에 의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를 보호하신 분, 그를 인도하신 분, 그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그 모든 지파 35만 명이 되는 이 군대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 지금 그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도자가 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있을 때 그들이 온전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 유다와 이렇게 싸움을 할 정도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들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유약한 왕이어서도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모일 수 있었고 단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자 이 어마어마한 군대 35만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스스로 된 이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도자가 있는 것과 지도자가 없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니 저 유다에 가서 이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다윗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든 또 뭐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무리의 생사를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존경과 또 그를 인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 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맞이해서 그들과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이 세워지게 될 때 백성들과 맺는 계약 이 맹세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맹세하게 되고 또 이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며 그에게 세금을 각종 세금을 바칠 것과 또 이 군대로 징집하게 될 때 그들이 거기에 참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같은 맹세를 통해서 이제 왕과 백성 사이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들이 그 같은 맹세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후에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유다와 이 시므온 지파가 다 감당해서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만 것을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도 가서 이제 각 지파에서 먹을 것과 포도주와 건포도와 이와 같은 것들을 잔뜩 실어서 나귀에 실어서 가져와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진정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사흘 동안 함께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서로 대적했고 싸웠고 또 전쟁을 벌였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그 맹세를 하고 또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그 다윗은 지금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고 또 지금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 반 동안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미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다른 한 무리가 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게 될 때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이 왕이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어떤 이 페널티죠. 이렇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위압적으로 그들을 다루게 되고 그들이 완전히 복종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아무런 그런 위치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힘을 다 빼버리는 이 같은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나라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나라들이 행하는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같은 모습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형벌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행한 지도자로서 행한 아름다운 면모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했고 그들이 완전히 그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가거나 제재를 가했다면 그들이 잠깐 동안은 그와 같이 그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다윗에게 복종하겠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다윗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재독립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합되는 나라들 또 이렇게 그 식민지로 들어오게 된 나라들 여러 가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며 거기서 또다시 계속된 분열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합집산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받아주었기 때문에 용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하나가 되었고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으며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온전하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이 이 연합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다스릴 그 왕궁을 세울 지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은 그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그 유다 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전체의 그 지형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너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울이 다스렸던 기브온으로 와서 거기서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그 지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접경 지역인
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여부스 족속에게 속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원래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항복한 그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부스 족속에 속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은 워낙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온이란 말이 요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와 같이 전혀 이 공격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천혜의 그 요새였는데, 이 같은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다윗이 와서 보니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요새처럼 잘 방비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같이 이 여부스 족속이 다 항복했지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성을 이루고 거기서 항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게 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었고 그들이 성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들이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었고, 또 여부스 족속이 그들과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섞여 있으면 모르죠. 누가 누군지 모르죠. 같은 족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부스 족속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왕도를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는 네가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성을 공격한다고 말도 안 돼. 불가능해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우리 이 성에 들어오려고 해? 라고 그렇게 놀려댔던 것이죠. 조롱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와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통일된 국가인데, 그날에 한 정중앙부에 그 적군이 있는 거예요. 적의 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군과 이렇게 서로 결탁하게도 연합하게 된다면 앞뒤에서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곤란한, 싸움하기 어려운 그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역대상에 보면은 누구든지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싸워 치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를 우두머리로 삼겠다.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우두머리로 삼겠다.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 장군이 이제 앞장을 서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여기에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다윗성의 그 동북쪽에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아주 물이 많이 나오는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혼샘은 다윗성 성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샘을 길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이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수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수로를 보고 이 지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수로를 따라서 그 다윗성으로 올라가서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수백 년 동안 전혀 공격을 당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에 그 수로가 있는 것, 그리고 수로를 따라서 군사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코 그 정복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된 것이죠. 그 수로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써 그 성에 이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왕도로 삼았습니다. 왕의 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내부의 그 어떤 위험을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그같이 그 나라를 넓히고 그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부의 적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그 내부에 있는 그 어려움, 내부에 있는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복하고 그의 성으로 삼았을 때 11절에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예, 다윗성을 지은 것입니다. 왕궁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도자는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이 내면의 문제들, 내부의 문제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이 유혹이 무엇이냐면 외형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크게 보일까, 더 많아 보일까,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까 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내부가 내면이 질서를 가지고 정리되기 전에 먼저 더 크게 보이고 싶어하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외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안에서 오는 이 어떤 불협화음과 갈등과 분열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부를 결속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며 질서를 갖추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같이 나라 안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잘 갖추게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원래 이 전에 먼저 이 블레셋의 가드의 왕인 그 가드 왕에게 와서 그가 항복했고 그의 용병이 되어서 생활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그 블레셋의 그 용병이 아니었냐, 이렇게 다윗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리비딤 골짜기에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그들이 이 그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벌렸는데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군대가 전열을 갖추어서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도 두려웠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그 이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늘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승리를 거둔 그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정말로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블레셋을 이렇게 그 마주했을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고 그와 같이 하기엔 이스라엘 군사들이 수가 적고 또한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정말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어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서 그들과 전면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도망가는데 마치 물을 흩음 같이 물을 쳐서 흩음 같이 그들이 뿔뿔이 완전히 다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달아났는지 그들이 그 전장터에 갖고 나온 그 우상을 그들이 자기들의 신이니까요. 그 신을 의지해서 전쟁한다고 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우상들을 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그 치시는데 그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만하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만만하게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들이 전열이 다 갖춰지지 않은 그때 그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은 그때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올라가서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그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어서 완전히 다 승리하게 하신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게 되었고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가서 그와 같은 그들의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들이 공격할 때는요,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공격해 옵니다. 지금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1차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달아났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패한 상태로 그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군사를 모집해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또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한번 전쟁을 해서 지금 졌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이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번에는 전면전을 펼쳐서 그들을 우리가 물리쳤는데 이번에도 전면전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면전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들 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게 하셨고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 나와서 그 뒤로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하도록 기습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 블레셋이 방금 패했는데 또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더 많은 군대가 올라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 이겼다고 두 번째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의 힘과 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와 같이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5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 적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정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대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가 안에서 든든하게 내부를 단속한 것이죠. 결속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외부의 적인 이 블레셋과 두 차례나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블레셋의 진영까지 그가 다 차지하게 되는 게바로부터 게세레까지 다 하게 그가 차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면의 질서를 먼저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인도자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받되 그들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자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받되 그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거나 그들을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압제하에 두려고 그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워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대로 받고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그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인도자는 먼저 이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우리가 이 인도자들이 가장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같은 그 이 자격지심 그리고 내면에서 올라오게 되는 자기 비하 이와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 인도자들이 그 이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가장 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내가 과연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정말 꼭 내가 성공할까?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또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이 어떤 그 외로움, 고독함 이와 같은 것들이 인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게 될 때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 내면의 어떤 그 이 공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오는 이 질서가 무너지고 거기서 혼란이 생기는 이와 같은 문제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먼저 자기 내면에 있는 내면에게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그 존재의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분명하게 나를 맞춰봤을 때 그때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연약함이나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이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정말 이 요새이고 난공골락의 같은 성이었지만 그것을 그 이 기온샘으로부터 뚫려있는 이 작은 수로 이 작은 수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군사가 올라가서 이 성을 정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이 작은 기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작은 그 이 어떤 성공 하나하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이 동역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갖다가 거기서 내리실 때까지 그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결코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그 부족함이나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내 힘으로 무엇을 완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인도자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고 내가 견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이와 같은 내면의 정리가 내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며 또 하나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로 결속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정말 이 힘이 하나됨의 힘이 이렇게 발휘될 때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 교회가 또 이 그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일들은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이고, 또 지속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과 함께 계속해서 싸우고 그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과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그 계획된 일들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할 거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그 같은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실패를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똑같은 어떤 행사라 할지라도 연례 행사로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방법대로 그 전에 지난번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같은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이 지도자의 이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얼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이와 같은 말씀을 보시면 이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인도자의 내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면의 질서를 요구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그가 이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외부에도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겐 이와 같이 양면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내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인도자를 세울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직분들을 보게 될 때 인도자가 그 내면의 질서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가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 같지만 그것을 내 생각 또 내 경험으로만 행하게 되면 우리는 종종 실패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가 먼저 내면을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외부에 그 다음에 외부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더 완전해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도자는 먼저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외부의 적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